처리받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노종면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제가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배려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이 제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군가의 규정으로 쉽게 낮은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앞으로 향후 행동과 말로 제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인인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권자들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부평은 을의 도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를 떠받쳐왔습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이들에게 이로운 정책과 법안을 만든다면 부평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신흥도심, 교통의 중심이었던 부평은 이제 노후도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쪼그라든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복잡해 터질 듯한 구도심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과 법안을 만든다면 쇠락해가는 전국의 노후도시들이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공동체 전반에 연계된 해법으로 지역을 일으켜 세우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민원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키워준 부평에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부평이 키워낸 노종면이 부평을 키우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을이 갑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귀를 현혹하기보다 을 자체로 빛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20년 전 돌발 영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 각오는 주류를 대체하겠다는 비주류의 도발이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돌발 영상은 보도 영상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뉴스타파, 2014년 국민TV를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 때 유튜브 기반의 시사 프로그램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기성 언론까지 모두 따라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었습니다. 부평에서 돌발 영상과 같이 핵심을 찌르는 정책을 찾아내고 부평에서 뉴스타파와 같이 그늘 진 곳을 비추는 법안을 빚어내겠습니다. 캠프마켓 부지 활용과 상권 현대화, 주택가 재개발,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부평의 제도역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보이지만 길을 찾으려면 엉뚱아리만큼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하고 겸손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요하게 추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종면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구구절절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쉽게 믿음을 보내기 어려우리라 짐작합니다. 믿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판에 뛰어들어 던지는 약속들,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믿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죽이기 정책에 입도 뻥끗 못한 주제에 상임표 얻겠다고 자신이 지역화폐 도입한 주역이라고 선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선거는 요란한 약속의 잔치입니다. 현안 외우기 시합입니다. 저 역시 공약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기에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말과 약속보다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주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갈등과 한계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노종면, MB와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무릎 꺾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구속으로 겁박당했지만 해직기자 9년의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 버텨냈습니다. 폐지됐던 돌발 영상을 부활시키고 뉴스타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TV라는 전무후무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을 가슴 벅차게 전개했습니다. 부평의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정치인 노종면은 부평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반을 이롭게 할 좋은 정책과 법을 부평의 지지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명품 도시로 재도약하는 부평, 정치의 중심,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부평을 꿈꿉니다. 넓게 듣고 치열하게 탐구하고 겸손하게 설득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맞닥뜨리겠지만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실상을 알리겠습니다. 누구도 입틀막 당하지 않는 정상사회를 회복하겠습니다. 부평을 망치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오보를 하면 합당하게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부당한 보도에 동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개혁의 결과로 시민과 을의 편에 선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은 다른 모든 분야의 개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서처럼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모든 지역과 연계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지역공약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해악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부와 권력을 불리는 구도를 깨고 싶습니다. 을끼리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적, 정치적 갑질로부터 을의 권리를 지켜내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빛나라 부평, 돌파하라 노종면. 캠프마켓 앞 마을에서 태어나 백마장으로, 화랑농장으로 뛰어다니던 소년이 부평의 자부심이 되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평을 명품 도시로, 유능한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부평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부평을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겸손한 정치인,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한 정치인으로 살겠습니다.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가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 결정에 따라서 부평구 갑 민주당 후보로 공식 결정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던 여러 후보들이 경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보님들 가운데 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로 한 분이 계십니다. 신은호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 이 자리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부평 온 지만 45년 됐습니다. 1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체력의 선거 운동을 진행하던 중에 우리 노종면 후보께서 부평과 전략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발표된 그날 저는 제 페이스북에 딸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작금의 현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명분보다 우선하지 않기에 제 개인적인 것은 모두 접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노종면 후보의 삶이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말 폭정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부평의 탁월한 후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랬고 그 삶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아픔 그리고 무거운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그런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고 끝난 날까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